최상급 수업을 할 때, 네. 제가 어떻게 하냐면, 우리 반에서 가장 무모한 학생을 골라라, 이렇게 하는 거야. 바람직한 덕목으로. 바람직한 덕목. 어떤, the most honest, 어쩌고, 등등등, 이렇게. 그러면 애들이 학습지를 나눠주면 몇십 개 아니야, 최상급이. 거기서, 우리 반에서 누가 가장 수업시간에 질문을 잘하지? 누가 우리 반 수업시간에 가장 집중력이 있지? 그래서 이름을 쓰게 해요. 장점이 되는 거. 그리고 이제 또, 1번부터 애들 명단을 놓고 이 질문을 하면 이 아이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하고, 그래서 적어도 한 항목에는 채택이 되도록 하는 거야. 왜냐하면 나중에, 나는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.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나온 거야. 꽤 괜찮은 녀석인데, 어느 항목에도 채택이 안 되니까 내가 실망을 하는 눈치더라고. 내가 실수했다. 걔는 춤을 가장 잘 추는 애였거든요. 그 문장을 넣었어야 되는 거야. 베스트 댄서 이렇게 그랬어야 되는데, 그렇게 하면서, 그러니까 애들은 다른 친구들의 장점을 보는 거죠. 누구든지 우리 반에는 최소한 한 가지 장점이 있다. 이렇게. 근데 그게